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상명하달식 중앙집중적인 구조와 수평적이고 분산적인 구조 사이의 대결. 특히 선거 부정을 밝히는데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분산된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담당해 왔습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지고 관련자들과 사건 전모가 세상에 낱낱이 밝혀진다면 그 공은 곧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된 지식들이 발휘된 일종의 집단지성의 승리나 위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오카리나 연주를 좋아하는 오카리나 리 씨가 보내준 정보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법원 또 대법관 나으리들이 혹은 또 대법원 관계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가, 이른바 인천연수월 재검표 감정목적물 5호인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법원에 보관 중에 위조한 행위, 조작한 행위를 바로 낱낱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섯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관 혹은 대법원 관계자가 증거 위조를 행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이 확보한 3차례 걸친 증거 목적물은 감정 대상물로서의 효력을 전부 상실했습니다. 효력 상실에 대해서 바로 책임자는 천대엽과 조재현 두 사람의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 목적물을 봉인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법 행위를 단순히 비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법관들 스스로가 증거물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적극적인 범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 이상 한국에서 대법관에 의한 공정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대하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검증길, 재검표는 감정인을 동반해서 현장에서 바로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감정 목적물을 채택되는 것은 곧바로 위조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카리나 리 님이 대법원이 배춧잎 투표지를 가짜로 만들었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아주 철두철미한 기술적인 측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카리나 리 님의 글의 첫 번째 주장은 대법원의 배춧잎 투표지 가짜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 위조에 대한 증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앱슨 프린트의 인쇄 사양에 대한 매뉴얼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매뉴얼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앱슨 공식 사이트에서 일본어 매뉴얼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앱슨 사이트에서 입수한 일본어 매뉴얼상으로는 인쇄 가능 용지의 최대 폭이 108mm이고 인쇄 가능 영역의 최대 폭이 104mm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린트물이 출력하는 경우에 좌우에 각각 2mm씩의 여백, 이른바 엣지 부분이 생기도록 기계가 설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용지는 폭이 10cm, 일명 100mm입니다. 용지 사이즈가 100mm라 하더라도 사양상으로는 반드시 좌우 양측에 2mm씩 여백이 엣지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배춧잎 투표지는 TM-C3400 앱슨 프린트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여백이 없는 출력물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대폭 104에서 108mm의 용지를 출력한 이후에 좌우 여백을 2에서 4mm씩 절단하면서 구격 용지의 100mm의 여백까지 꽉 찬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104에서 108mm의 롤 용지가 실제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앱슨 프린트가 아닌 다른 일반 잉크젯 프린트에서 A4나 B6 용지 등 비슷한 사이즈로 출력한 이후에 투표용지 사이즈에 맞춰서 절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투표 구격 용지인 100mm 용지든 그 외의 용지든 간에 TM-C3400 앱슨 프린트에서 출력을 한 것이라면 반드시 좌우 여백을 2mm씩 여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대법원발 배춧잎 사전투표지뿐만 아니라 좌우에 여백이 없이 절단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절대로 앱슨 프린트에서 출력되어 나올 수 없는 투표지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미 부정선거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나타난 그런 투표지라, 그리고 배추니 투표처럼 좌측으로 완전히 여백이 없이 그렇게 인쇄된 것은 모두 다 인쇄된 사전투표지, 가짜투도 사전투표지, 위조 사전투표지, 바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다라는 점을 바로 오카리나 리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래서 오카리나 님은 부실선거가 절대 없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다시 오카리나 리님의 주장입니다. 대부분이 아무리 증거물을 위변조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이 공개해버린 배추잎 사전투표지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부정선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에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TM-C3400 앱슨 프린터는 프린터의 사양상 좌우에 2mm씩 여백, 이른바 엣지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배추잎 투표지 외에도 오른쪽 여백 또는 왼쪽 여백이 없이 잘려져 나온 투표지가 많기 때문에 그 증거물들만 감정해도 앱슨 프린트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출력물이라는 증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TMJC-C3400 앱슨 프린트에서는 절대 출력될 수 없는 좌 또는 우에 여백 없는 사전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실선거가 아닌 바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입증이 된 셈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부실관리라고 주장하더라도 TM-C3400 앱슨 프린트에서는 절대로 실수라고 해도 좌우 여백 없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좌우 여백이 없는 투표지든 누군가가 앱슨 프린트가 아닌 다른 기기, 예를 들어서 다른 프린트 또는 인쇄소에서 출력 또는 인쇄한 투표지를 추후 선거 이후에 투표함에 집어넣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실이 아닌 부정이 일어난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이번이 선거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당장 원고 측의 승소 판결이 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